워스쿨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또 간만에 몽골 힙합 뮤직비디오를 한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힙합을 알게 되면서 빅지라든가 디산트 같은 몽골 힙합에서 약간 큰형님의 위치에 있는 래퍼들의 음악을 들으면 두 글자가 생각나요. 소신이 있어. 소신 있는 래퍼들을 좋아합니다. 물론 트렌디한 음악을 만드는 래퍼들도 좋은데 소신 있는 래퍼들을 제가 더 좋아하는 이유는 미국 힙합의 흐름상 뭐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다, 저런 게 유행이다, 뭐 드릴이 유행이다, 아프로비치가 유행이다, 뭐 아니다, 이제 힙합에서 UK 게러지를 갖고 와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막 블라블라블라 많잖아요. 근데 미국 본토에 있는 막 흑인들 인터뷰해보면 은근히 자기 소신 있는 음악, 소위 말해서 개성 있는 음악을 만드는 아티스트들을 좀 더 좀 쳐주는 느낌이 있어요. 인정하는 느낌. 인터뷰 같은 거 보면. 근데 그런 이제 아티스트들의 음악은 유행에 휩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뭐가 인기다, 이거 해봐야지, 저런 게 인기다, 이거 해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자기가 하던 거, 원래 자기가 잘 하던 거, 이런 것들을 지속성을 가지고 보여준다는 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뭐 디산트나 빅지 같은 래퍼들은 지속적으로 뮤직비디오 내놓고 음악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잖아요. 댓글들도 보면 한결같은 좀 지지하는 팬들이 있는 것 같아. 단단한 팬들이, 코어 팬들이죠. 그래서 좀 멋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도 대략 한 일주일 전에 공개된 디산트의 피크닉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있길래 제가 요거 음악 들어보니까 이거 꽤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게 분위기가 저는 약간 뭐랑 좀 바이브가 비슷했냐면 약간 분노이즈 일주 OST 여러분들 좋아하십니까? 대부분 힙합이잖아요. 예전에 몇 시리즈인가? 그 모르겠는데 비오닛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에 참여한 래퍼가 2Chainz랑 위즈칼리파였어요. 그 곡의 분위기랑 이 곡의 바이브랑 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위오닛을 좋아하는 이유가 2Chainz의 그 생각보다 벌스 1에서 하드하게 말아주는 그 래핑이 진짜 좋았거든요. 약간 디산트의 그 묵직한 플로우도 그런 비슷한 바이브니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시간에 디산트의 피크닉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야, okay,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 중간에 일렉트릭 기타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들어가니까 좀 영화 OST 같더라고. 와, 여유 있으면서도 조급하지 않고 묵직한 플로우가 참 좋아. 아웃핏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저런 화려한 셔츠에 레더 팬츠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다가 그 루이비통 트레이너 스니커즈 신었잖아요. 저거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런 래퍼들은 확실히 퍼포먼스 딱 보면 경력이 느껴져. 피디리. 퍼커트가 잘 어울리는 래퍼들이 있다니까. 사실 이 퍼커트의 대명사는 지금 뭐 전 국민적인 욕을 먹고 있는 피디리인데 가사에도 언급한 디산트의 아웃핏이 되게 멋있습니다.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냐, 왜 WWE에서 얼마 전 레슬매니아의 더락이 자기를 파이널 보스라고 칭했잖아요. 파이널 보스 같은 느낌이에요. 기존의 몽골 래퍼들이 갖고 있는 그 좀 강력함, 강인함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곡에 뭐 딱이지 뭐.
아. 아, 좋아 이거. 훅은 약간 그 신디사이저 사운드가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웨스트코스트 약간 갱스터 랩 느낌을 좀 표현하려고 그 닥터 드레 같은 아티스트들이 만들 때 쓰는 그런 소스 같은 게 좀 들어가는 것 같아. 오. 이런 아웃핏이라든가 곡의 분위기라든가 확실히 몽골 래퍼들이 잘 어울리긴 해요. 묵직하고 강인한 플로우. 야, 저 막판에 뭔지 모르겠지만 벌사치 감성의 그 우산 딱 들고 간 장면도 멋있네. 디센트나 빅지나 제가 이렇게 리액션 비디오를 저도 꾸준하게 찍잖아요. 주기를 보면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듯이 래퍼들이 꾸준하게 자기 일을 멈추지 않고 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자기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 허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베테랑 래퍼들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본인 일을 한다는 거, 저는 이거 되게 멋있다고 봅니다. 아니 50대의 스눕도 피처링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사업도 너무 많이 하고 자기 앨범도 계속 만들고 무슨 공장이 무슨 공장장 마냥 만들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일을 멈추질 않아, 쉬질 않아 사람이. 그리고 곡 얘기로 넘어오면 제가 아까 분노의 질주 OST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원래 분노의 질주 OST 성향이 그래. 강하고 빡센 그런 음악들이 많잖아요. 워낙 액션과 화려한 장면들이 많은 영화이기 때문에 피크닉이란 곡도 약간 좀 그런 바이브랑 비슷해서 가뜩이나 디스한테의 그 묵직한 플로우 가 있기 때문에 이거 뭐 100%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죠.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런 곡 들으면 확실히 음악적 소신이 있다.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트렌디한 음악을 만드는 래퍼는 계속 트렌디한 음악을 만들면 됩니다. 그것도 저는 멋있는데 트렌디한 거 뭐 어떤 거 다 흔들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가지고 가는 래퍼들의 음악도 있어야 힙합이 되게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뭐 디스한트나 빅지 같은 OG들이 그냥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봤을 때는 몽골 힙합에 뭔가 중심을 탁 잡아주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